자, 이제 55회 하는 건 이제 15편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가 썸네일에서는 요 위에 뭐 옷을 하나 더 걸치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하나를 벗고 2부를 진행을 할게요. 네, 내가 저녁을 좀뭘좀아 내가 저녁에 빙수를 좀 먹었구나. 어쨌든 근데 그 전에 나 불닭볶음면 먹은 거에 대한 후유증은 없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5회 심화편.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주먹도끼, 찍개 등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가 되었다고 해요. 집자리 유적도 발굴되어 다 시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자, 한반도 남부에서. 근데 주먹도끼 찍기면 구석기예요. 그리고 집자리 유적은, 네, 보통 저 때는 뭐냐,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정착은 잘안 했어요. 어쨌든 신석기 시대 때그 1번은 그 이제 구석기인데, 여기 이렇게 주먹도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집이 있어요. 집자리, 강가의 막집. 강가의 막집에 살았던 이유는 강가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네요. 자, 명도전, 반양전 등의 화폐 유통은 청동기, 철기,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교역이 형성될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달 돌칼은 여러분들이 돌칼이면 저거 신석기 아닌가요? 하는데, 반달 돌칼은 청동기 때예요. 왜냐면 청동기 때는 이 청동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너무 희귀해가지고 차마 농기구를 이 청동기를 쓰지를 못했어요. 물론 철기 때는 농기구도 다 이제 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땐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동검을 만드는 것부터가 거푸집을 넣은 다음에, 그 거푸집에다가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약간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굳혀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동검이야.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냥 동굴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구석기 시대 답을 동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여자 나이가 10살 전에 결혼을 하면, 솔직히 진짜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막 뭔가 그런 서로에 대한 호감도 없는 어린 나이에 그 10살에 결혼을 해?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길러. 그리고 그 여자가 장성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여자 집에서 그러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그럼 신랑 집에서, 우리가 데리고 갈게. 응? 돈 줄게. 민며느리 제도죠. 옥저에 있는 얘기고. 은마다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남을 신지라고 그다음 우찰했다. 철이 생산되는데 예, 왜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옥저 동해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에요. 소도는 저기 사만 얘기고요. 사출도 주관은, 이거는 네, 옥저동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대신에 동해는요, 특산물이 조금 유명해요. 단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옥저랑 동해는 이 고구려한테
뭘 물품, 곡물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살아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도 나중에는 그 옥자랑 동해 이런 나라들도 미천왕 이전에 모두 다 흡수가 돼요.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을 멸망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옥자랑 동해는 연맹왕국이고 한무제가 파견한 이후 한사군이 설치가 돼요. 요동군, 현도군, 그리고 낭랑군, 대방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중에 낭랑군이랑 대방군은 그 미천왕 때 이 고구려의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요동군이랑 현도군은요, 광개토태왕 때 그 요동성이랑 현도성을 완전히 고구려의 소유로 넣게 돼요. 그래서 요동군이랑 현도군은 그때 폐지가 돼요. 자, 3번 가에서 마까지 문화유산. 자, 장군총 있고 광개토 태왕릉비가 있고 오회문 오호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성, 그리고 환도 산성이 있죠. 국내성이 있고 환도 산성이 있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국내성 시대 때는요, 평시에는 저기 국내성에서 지내고, 이제 산상왕 때부터는 전시일 경우 환도 산성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국내성, 환도성. 그리고 평양성 시대 때는 평시에는 평양성, 전시에는 봉황성, 북평양성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봉황성에 가서 태왕이 거기에 가서 전쟁을 지휘를 해요. 그게 전통이야. 그래서 3번에 이제 이 국내성, 환도성 시대 때 관국엄의 군대가 공격을 했을 때가 바로 저 환도성이 한번 파괴가 돼요. 첫 번째 도읍은 2번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일단은 그 졸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졸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4번 대가야 정복 순수하고 세운 게 아니고, 저거는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기리는 거고요. 그 5번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게 아마 계속 그냥 쌓아올린 무덤일 텐데, 어쨌든. 자, 4번에서 가에서 나까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고구려 병사가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즉위했고, 그리고 성이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가 됐다. 신라 습격하고자 구천까지 갔는데 죽어요. 무주 구천동이겠지, 저 구천은. 자, 그래서 4번에 정답은 이제 4번 저 남부여식인데요. 이때 이제 문주가 즉위한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제 왕 중에요, 신라의 복병을 만나서 살해된 왕이 백제 성왕밖에 없어요. 백제 성왕뿐인데 그 성왕이 관산성 전투 중에 그 옆으로 좀 그 새끼를 빠져가지고 좀 기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관이랑 도도라의 기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백제가 한 2만 몇천 명의 대군이 출전했는데 병사가 다 죽어요. 말 한마디도 살아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고 그 4번은 정답은 4번. 계속 남부여 시대 때 22남로의 왕족이 파견된 거예요. 자, 미륵사 찬 거는 백제무왕. 백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펼쳐보려고 할때그 왕이 무왕이고요. 2번은 백제부흥운동이고, 3번은 침령시대고, 5번은 이제 의자왕, 그 종말의 시대. 자, 2번 갈게요. 자, 대하찬으로 승진됐다고 신하 A가 축하를 하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대하찬, 고위 관료가 됐기 때문에, 관복이 이 보라색 계통이에요, 자색. 그, 보통, 자색 옷을 입으면 정말 고위 관료라고 하는데, 격이 다른 거지. 근데, 육두품이라서, 골품 제도 때문에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간대요. 대하찬은 왕족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거야. 진골들만.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집이랑, 뭐, 수레, 가마, 이런 것까지 다 규제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부동산 대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육두품은요, 진골만큼의 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 골품 제도예요. 그 을파소건으로 마련된 건 진대법이고, 원화의 기원을 둔 거는 화랑. 그래서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진 게 화랑도고, 그리고 서얼은요, 저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리고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선을 대상으로 한건 고려시대 때 공음전 제도예요. 그리고 6번. 다음 자리 상황. 권모잠이 나오죠? 권모잠이 나오고, 이제 안승이 나와요. 보덕국왕이 된다? 그래서 금마저에 정착시켜. 이게 바로 이 나당 전쟁 시대 때예요. 그 권모잠이라 하면 원래 고구려 장수예요. 고구려의 장수인데 귀순을 해요. 그래서 권모잠이 귀순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대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 7번. 자, 가의 오경 중 하나는 동경 용원부래요. 자, 오경. 발해겠죠? 자, 발해의 불교 관련 얘긴데요. 자, 또 내가 이제 불상 문제 별로 싫어한다고 했는데, 참이 불교 문제가 나오지. 가에 대한 설명. 칠지도만 들어보는 거는 백제고요. 그리고 신라랑 교류는 했어요. 신라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평성 뭐 이런 거는 저기 고려 때고, 구주오소경은 신라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신라도가 있어요. 신라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교류는 했어요. 자, 8번. 저서가 역사 기록이 됐다. 8세기 인도 중앙아시아 신라 승려. 해초죠? 왕오천축국전? 간과해왔던 이슬람 세계가 비잔틴 제국에 관한 기록까지도 현지 답서를 통해 고증하고자 한다.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다큐멘터리 공모 신청서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시국에는 이 신청서는 반려될 거예요.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가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법한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주요 촬영국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여권으로 갈 수가 없거든. 자, 어쨌든 정답은 왕오천축국전 저술이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명주 군왕이었던 김주원을 몰고 아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죠. 회공황 피사 이후 이제 선덕왕이 즉위했는데 그 다음에 원성왕이 즉위하잖아요. 근데 선덕왕이 아들 없이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선덕왕이 김주원한테 마음이 있었으니까 김주원을 즉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서랍을 그 신라의 궁터하고 그 김주원의 집 사이에 북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진짜 심하게 와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그리 되니까 그 상대 등이었던 김경신의 집으로 가가지고 김경신을 원성왕으로 즉위시켰는데 김경신이 이제 즉위를 수락을 하고 나서 비가 그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원성왕은 김주원을 명주 군왕으로 쫓아보내 버려요. 벼슬이 아니고 귀향이야. 그래서 이제 김주원 같은 경우는 불쌍하게 된 거지. 그 김주원은 약간 뭐냐. 그래서 원성왕이 즉위를 수락한 다음에 비가 그쳤고 비가 그친 다음에 김주원이 돌아와서 그 궁에 뒤늦게 입궐해서 회의합시다, 화백회의 합시다 했는데 회의는 이미 끝나고 상대 등께서 세 왕으로 추대되셨어. 네, 그리 된 거지. 그래서 그 9번 이 원성왕, 헌덕왕, 그 김원창이 낳는 헌덕왕 때였거든요. 원성왕, 소성왕, 애정왕, 헌덕왕 뭐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 채징이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다 이게 정답이라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채징 가지산문 이게 약간 우리가 배웠을 때 하고는 좀안 나왔던 용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배웠던 것부터 먼저 시대가 안 맞으면 빼는 거예요. 김은돌이 난을 일으켰어. 김은돌의 난 저기 신문왕 시대죠? 지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해? 이거 진흥왕 시대죠? 지워.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지워.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됐다. 황룡사 얘기는요, 신라 말기예요. 경문왕 때. 10번. 삼태사. 후 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창작 뮤지컬이에요. 우리 그 KBS에는 대하드라마 태조공예가 있었는데. 태조공예가 있었는데. 그 태조공예 할때그 고목님 되게 웃기던데. 종 같나? 자, 고창 전투에서 누구를 도와? 견원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았대요. 이 지역의 호족들한테 태사 칭호를 줬어요.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려가 신라 옛 땅의 영토를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신라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안 해요. 근데 백제하고 싸운다는 명분이 있어. 너희들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 호족들이 고려에 이제 그 고려를 도와줘요. 그래서 막 칭호 뭐 벼슬을 준다든가 왕씨성을 준다든가 등등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 태조 궁예 아니고 태조 왕건을 도와서 견원에 맞서 싸운 공로로 경의왕을 죽게 한 거는 견원이고 국자감은 그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개설된 거는 저기 그 고려 숙종 시대 이후고요. 이제 고려가 국자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성종이에요. 그 마진이라는 국토와 무태라는 연호를 쓴 거는 그야말로 대조궁예. 그리고
정계와 계획유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거. 당연히 처음에 고려 태조가 체계를 갖추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그리고 5번 후주는요. 이제 중국이 저때 5대 10국 시대예요.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5대 10국 시대 때그 5대가 양, 당, 진, 한, 주 이렇게 다섯 나라가 5대예요. 다섯 번째 나라가 후주야. 그러니까 그 5대 10국의 거의 끝판왕 때는 고려 광종 때예요. 그래서 광종이 처음에 5대 10국 때 광덕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독자적인 연호를 쓰다가 광덕을 폐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연호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송의 연호로 바꾸죠. 그리고 가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꾸면 자,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했다. 무리로 하여금 침시에 잔류시켜서 왕을 해하려 했다. 이거는 왕규의 난 이거는 저 때예요. 이 고려 혜종 때예요. 물론 이제 처단은 정종이 처단시키는데 그 다음에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학박사, 의학박사, 12목에 한 명씩 파견해. 성종 때예요.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 부, 송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했다. 자, 지공거는요, 당시 과거 시험의 출제자예요. 그래서 이 쌍기를 이제 후주에서 고려를 귀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가, 다, 날이 순서가 되겠죠. 11번 정답은 2번. 자, 12번 갈게요. 12번. 가국과의 경제 상황. 태안에서 출수된 죽찰. 강화했던 김준에게 보내는 물품 내용. 자, 가의 수도. 자, 강화도가 수도라고 하면 고려가 몽골이랑 전쟁을 하던 시기고, 근데 김준, 실권자에게 보내네? 그럼 도대체 김준이 누군가요? 하는데,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교정 결과물로 국정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몽골이랑 전쟁이 끝난 직후, 이 고려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정답은 이제 2번 해동통보가 나오면 고려인데, 사실 고려 숙종 때 나온 게 고려의 화폐인데, 근데 저 시대? 강화도 김준에게 보낸 시대인데, 무신 정권 끝물 때? 근데 이제 저 때는 사실 강화도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김준한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최씨 정권이 끝난 거지, 무신 정권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 자, 13번. 안북부까지 나가 머물렀는데 소선영이 나왔어. 소선영이 나왔으면 끝났죠? 서희 외교단판? 나번.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걸 요청했더니 왕가도에게 명령을 축조하겠다. 이거는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강감찬이 전쟁 끝나고 쉬면서 폐하 수도에 성곽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쌓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감찬은 문화시중으로 복귀를 하긴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죽어. 그래서 이 가시대는 성종 말기 때고 나시대는 현종 시대거든요. 고려 현종은 정말 거란이랑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현종이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즉위한 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4번.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해? 입주했을 때 이미 변발을 했어. 자, 이 입주할 때 이미 변발한 거는 고려 충렬왕이죠. 몽골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14번에 정답 3번. 유인후 이인임. 권문세족들이 등장하죠.
15번 서경천도 금국정벌 1000개 연호가 1000개 대위 그리고 신채우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원래 단지 신채우가 서경천도 운동을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사람이에요. 역사학자 중에 단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묘청인 아니라고만 했는데 단제가 이때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뭐냐 서경천도 운동 처음에는 운동이었어. 그런데 이제 대위국이 선포할 때부터는 반란이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그 결국 김부식이 진압을 하러 가요. 이제 김부식은 사실 문관이었는데 그 총사만 맡아가지고 간 거야. 사령관만 맡아서 지휘관은 모두 문신이었어요. 그리고 16번 자 사략이 있고 삼국사기 있고 삼국유사가 있고 최황운기가 있고 해동 고승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16번 그 자 한번 볼까요? 4번 민간 설화를 수록한 거는 불교사 정집을 민간 설화를 수록한 거는 이 가가 아니고 삼국유사예요. 그리고 삼국사기는요 실록 청에서 편찬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선왕조 실록이고 삼국사기는요 그냥 김부식이 그냥 제자들 몇 명 아마 돌렸을 거야. 그리고 기전체 형식으로 쓴 게 유교식 삼국사기고요. 그리고 서사시로 서술한 게 바로 제왕옹기예요. 이승희가 쓴 거. 그리고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거는 그 고려사가 있어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 제왕옹기가 정답이죠. 17번. 자, 이 17번 문제 비대면 수업인데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아까도 내가 이 초급 그 기본편 때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취약 부분이 사실은 불상 관련 문제가 제일 취약해요. 불교 관련 문제가. 내가 이제 성당을 다녀서 그런 좀 약점이 있긴 한데 그 자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불상이면 사실 문제 난이도가 급격히 내려가요. 2번, 3번, 4번, 5번을 다 지울 수 있어요. 천연 암벽을 깎았다고 하면. 몸체를 만들고 머리를 따로 올렸고 거대한 느낌. 자, 제일 크게 보이는 거, 큰 바위 얼굴 같은 거. 그리고 소재, 경기도 파주시. 정확히 얘기하면요, 파주시 광탄면 용밀이에요. 옛날 주소로 하면 도로명 주소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1번을요 직접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어. 그 광탄에 있어요. 그 고속도로 통일로 나들목 쪽에서 그 통일로 타고 올라가지 말고 송추로 가요. 송추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광탄으로 올라가는 길로 바꿔 타요. 벽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그 파주의 광탄면이 나와요. 고양동을 지나가면. 자 그러고 18번 공법을 윤허했다고 하네요. 전품 6등급 풍흉 9등급 나눠서 전세를 수취하는 건데 이게 조선 세종 때 시행된 법령이에요. 그래서 18번은요 세종시대에 맞는 걸로 옳은 거 하면 돼요. 악학괴범은 사실 세종시대는 아니고요 설점수세제는 세종시대 아니고 세종 때 농사직설이 나와요. 그리고 직전법은 세조 때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왕대별 복이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외인이 난동을 일으켰다. 삼포 외란이죠.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라 소격서 혁파를 선교하다. 정광필
조광조 등용에 좀 긍정적이었던 재상이라 그래요. 조광조 편을 들어줬어요. 14년 10월 대사헌 등이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대 아래다. 자, 조광조의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살인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를 따로 실시를 해요. 이 현량과는 조광조가 죽고 나서 없어졌다가 선조 때 부활해요. 20번. 선정관이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갔다.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자살했다. 왜 진안까지 가서 숨어있지?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이다. 근데 이 정여립에 대한 계기로 서인이 태클을 걸어요. 정여립은 동인으로 변절했다. 동인이었다. 해가지고 아주 싸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거에 대항하던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20번은 정답은 2번이죠. 결국 기축옥사로 이때 동인 세력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송강 정철이에요.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그 정철이 맞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2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내각인력.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 규장각의 얘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 있죠? 그래서 어제의 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광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 초계문신제. 을묘외변 계기로 상설화된 건 비변사고요. 그리고 오풍이와 관리 임명의 서경권 행사한 거, 그 서경권 행사는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약간 규장각이라고 하면요, 그 규장각에서 그 학문 연구기관이잖아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정답인 거야. 자, 22번 갈게요. 오군영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가의 운영상황 훈국특노를 한번 봤는데요. 급료받는 상비군이 주축인 가 소속 군인들과 군궐 도성수비 구강호위 훈련상황 등 업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편제된 4번이에요. 화성의 외영동건 장용령. 그리고 용호군?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일본인 교관 초빙한 거는요, 별기군이에요. 23번. 전투 이후의 사실. 자, 탕금대 전투에서 죽고 지고 신립은 자살하죠? 전장에서 김여물과 함께 순절하죠. 그래서 신립은 자살해서 강물에 뛰어들고요. 이 계기로 선조는 평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그 4번이죠. 자, 김시민의 진주성 항쟁은요, 그 총 두 번 있어요. 진주성 항쟁이 첫 번째는 이겨요. 첫 번째는 진주 대첩이라 이기는데, 두 번째 때는요, 일본이 더 많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때 이제 희생했던 사람이 논계죠. 그리고 2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거는 1593년이에요. 그리고 한산도 대성은 그 선조가 피난을 출발한 이후에 이순신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서죠.
그러고 송상현의 항전은 거의 일본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거의 첫날인가 둘째날인가 동래성 전투가 일어나요. 이때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이 여기서 죽어요. 24번 농경 장렬을 위해서 세손과 더불어 친경, 친잠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래요. 자, 여기까지 보면 모르겠죠. 근데 균역법이 나와요. 균역법이 나오면 영조예요. 그래서 24번 정답은 2번 탕평비. 설명 끝. 쉽죠? 24번은. 자, 25번 요승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로 잘못 불려왔다.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했고 진흥의 진짜는 마묘됐으나 탁본에서 보니 진짜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진흥왕의 고비로 정하고 보니 1200년 전의 고적임이 밝혀져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깨지게 됐다. 저 때면 저희 1900년대 완당집 진짜 완전 구한말 때 나온 거거든. 그래서 25번 정답 2번 추사체.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렇고 26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 기후의 악조로 교육이 재개된 가와의 무역 중심지인 초량일 때를 그린 그림인데요. 기후 약조.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랑 한동안 교류가 없었다가 그 이후에 풀어주거든요. 우리가 통신사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무역도 허용하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렇고 넘어갈게요. 27번 보은이래요. 보은이면 거의 속리산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보은에서 저기 상주로 넘어가는 속리산. 그래서 27번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법주사가 나오고 화엄사가 나오고 금산사가 나오고 무량사가 나오고 마곡사가 나와요. 이 중에서 2번 화엄사는 전라남도 구리군에 있고요. 3번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시에요. 그리고 무량사 극락전은 날 모르겠고 마곡사는 공주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법주사가 돼요. 이 보은에. 그렇게 되고. 자, 28번. 28번은요. 그 서학이 큰 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여 주소서. 자, 처음에는 가볍게 벌하려고 그래요, 정조는. 근데 자,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최지우를 효수하옵소서. 자,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동학이 생기기 전 그 가톨릭이 먼저 들어와요. 가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그 사이에 홍경래난이 일어나죠. 그 남영군묘 도굴 시도는요, 저때 최재우 처형 그 시기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 낚일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거 3점짜리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29번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경복궁 중건이래요.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증거가 됐다는데 29번 정답은 3번 사창제랑 원납전. 자, 비변사는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거라 안 되고요. 대전 통편편차는 아니에요.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만든 거는 원납전 경백전이에요. 30번 해군제독 로즈한테 보내는 편지네요. 그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 병인년 대박해가 있었죠. 이때 베르네 주교랑 다블리 주교가 순교해요. 그래서 그 베이징에서 멜로네 확실한 복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위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공격해달라. 자, 로즈 제도. 그래서 병인 영유가 일어나는데요. 그 30번 정답 2번. 병인 영유는 정족 산성 전투 승리로 끝나요. 양원수가 이겨. 자, 그렇고요. 31번. 99인들이 일으킨 이목을란이죠. 그래서 민흥식이 왕배를 호종했다. 진짜 시골로 숨어 들어가요. 왕비 명성황후의 피랑과정과 건강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다. 31번 임무 6월일기. 그래서 근데 이때 일본도 피해를 보고 나중에 청나라군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기 시작해요. 32번 영국이 조선에 들어와서 병영을 짓고 머무른다.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수 본토에서 정확히 남쪽은 아니긴 한데 그 전라남도 남해안 쪽 섬이 저기 서쪽에 신안 그리고 남쪽에 완도 그리고 여수 그 정도예요. 여수의 전라남도 남해안 바닷가는. 그래서 러시아의 남쪽에 막대한 구슬로 그래서 조정 허락도 없이 검도에 왔는데 영인동맹에 맺으면서 빠져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저때 이미 와요. 왔다가 발 빼요. 33번 궁극 기무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개혁이 시작이 돼요. 33번. 그래서 정답은 5번. 교육, 입국, 조서가 반표가 돼요. 태양력은요, 을미개혁이에요. 그리고 34번. 가시계에 볼 수 있는 모습. 황제 지보가 환수가 됐네? 국세를 환수를 했어요. 미국으로 불법 반출이 됐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거.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 이때 대한제국시대 때는요 간도에 관리사를 보냈어요. 청나라가 간도에 대한 통제력이 안 돼가지고. 35번 항일의병운동의 전개. 항일의병운동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고 유인석, 이송등의 유생들의 주도. 그리고 13도 창의군은요 정례의병이에요. 그래서 나, 가, 다의 순서겠죠? 나, 가, 다. 정답은 3번이에요. 36번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에 참가해서 항일 언론 활동을 했던 베데레뮤다. 한국 이름은 배설, 한자식으로 배설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36번, 정답은 4번.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언론사가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예요. 물론 국채보상운동 실패한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도 강제로 폐간이 돼요. 자, 37번. 러시아의 선전포관 이후 우리의 영토를 보전해주겠다. 근데 우리 이익을 뺏어서 차지하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억지로 만든 헌재조야. 을사늑약 이후에 올려진 것 같죠? 을사늑약 이후.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돼요. 정답 4번. 자, 38번. 자, 박은식 선생이에요. 혼이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고요. 한국 통사를 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건강 문제로 오래는 못했어요. 그래서 38번 정답은 5번 유교 구신론. 이분도
사실 이번에 내가 그 참가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를 아마 하실 수도 있었을 뿐이야. 근데 이분이 그쵸 최근에 아니 최근 아니다. 어쨌든 이분도 좀 그런 정치적으로 힘은 좋지 않았다. 39번. 자, 가는 총독부를 설치를 했고요. 나 경찰 제도를 개정한다. 그래서 문화정책대요. 총독을 그 장군 중에서만 뽑지 않겠다 했는데 그거는 허상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름뿐이었어. 그냥 그 이때 일본이 총독부 그 조선 총독을 민간인들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 조선 태영령. 40번. 청년 김상호.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일원이 되겠죠. 그리고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요. 실패해요. 40번의 정답은 1번. 조선 혁명 선언은 이때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41번. 학생의 날 기념 우표래요. 11월 3일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바뀐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 신간회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했을 정도예요. 자, 4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충론. 이건 조선학회 얘기가 나왔죠? 조선학회 사건이 나오겠지? 1942년에 회원들이 구속됐죠? 한글 맞춤법. 표준말의 그 소리대로 적대어법에 맞게 한다. 프랑스. 중류사회가 쓴 서운말이다. 3번. 영어. 각단어는 띄어쓰되 토는 그 말에 붙여쓰지 않는다. 그래서 42번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43번. 자, 내지는 식량 부족이래요. 조선은 관계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이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자신들이 남은 것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3번. 약간 무역 분쟁 같죠? 그래서 일본은 산미 증식을 하게 되지. 자, 44번. 가 종교.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나철이겠죠? 나 인형 나철. 나철이 뭔가 강인한 이름 같아. 정답 3번.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동학혁명은 실패하죠. 자, 그렇다고 하고요. 45번. 모니터 두 개? 와이드한 거두개 쓰네. 근데 뭐 요즘은 모니터 세 개도 쓰는데 뭐. 4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딱 길까지만 게임해도 사상이 걸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그 제55회 한능검. 여기서는, 네. 국군이랑 유엔군이 상륙 100일 만에 제1차 서울 수복작전을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47번은 흥남 철수작전이랑 북한군 공세 방어, 니은, 니을, 니 있겠지. 47번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네요. 자, 48번. 선거 이후의 사실.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 못한 박정희 후보와 영구집권하는 촉동시대가 운동을 했다네. 장충단 뉴스에서 박정희 후보는 다시 한번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을 했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자, 뭐 진실은 저 너머에. 그래서 48번은요, 정답이 5번인데
국회 해산권, 헌법 효력 정지권 이런 거를 박 장관 갖고 있었어요. 자, 49번.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민주의 피 맺힌 소리를 들으세요. 뭘 들으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 시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예요. 네. 내가 어제 한능검 해설 방송 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영상 파일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50번 문제를 좀 내가 컨디션이 좀 약간 떨어질 때여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약 그냥 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다시 네 할게요.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렇게 냈어요. 외환위기 1997년 겨울이었죠? 금모으기 아주 그냥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으로 금모으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브루스를 쳤어요. 전생에는 감동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싶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게 사상 초유일이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좀 흔들렸어. 진짜 4대 개혁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하고 적극 협력을 했지. 근데 사실 코로나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더 심각하잖아 지금. 저때 IMF만큼의 단합력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이제 든 게 없더라고.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예정됐던 것보다 3년을 앞당겨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어요. 우리 지금 IMF한테 졌던 빚은 다 갚았어요. 그 김대중 정부 안에는 다 못 갚긴 했는데 어쨌든 다 갚았어 우리. 아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 스피드로 갚았을 거예요. 그 빌렸던 돈 규모에 비해서는 진짜 빨리 갚은 거고 이때 4대 보험 틀이 이때 갖춰졌지. 나는 물론 4대 보험이 해당 안 돼요. 젠장.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체제를 완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자, 이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업적을 이렇게 냈다. 자,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시기가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를 고르라는 거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인물이죠. 아무래도 이제 5.18 민주화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이 결국 그 2000년에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북한 방문 이것까지 세트로 묶어가지고 결국 2000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죠. 세트로 묶어서 자 어쨌든 그런데 그 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때가 아니었어요. 그 APEC 부산 그 회의가 2005년이었거든요. 2005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APEC 정상회의 때문에 내가 수능을 1주 늦게 봤어요.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봤어요. 원래 우리 때부터 셋째 주 목요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넷째 주 수요일에 봤어요. 수능을. 그리고 FTA 체결된 거 이게 저기 이명박 정부 때일 거야. 이게 이명박 정부일 때고 금융실명제 실시된 거는 김영삼 정부예요. 그리고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된 거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 아니면 노무현 정부일 거야. 그리고 경의선 보건공사 시작은 맞아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경의선 보건공사 시작된 건 맞아서 그래서 2006년에 아마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저기 도라산역이 개통이 됐죠. 그 이제 도라산역이 올해에 전철화돼서 바뀌어요. 올해 전철화돼 가지고 이제 경의중앙선이 도라산역까지 연장이 될 거예요. 다만 임진강역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고 가야 돼요. 별도의 그 심사를 받고 도라산역에 들어가야 돼. 민통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경의선 복원 남북경제교류증진 이런 합의를 본 게 2000년 6.15 6월 15일 공동선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책이 여파예요. 그래서 이걸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업적을 고르는 거라서 정답은 5번이야.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 한능검에서는요, 그거는 안 나와요. 일단은 최근 정부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박근혜 씨 정부 때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 일단 문재인 정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간하면 약간 교육적인 시험 문제는 아직은 안 돼요. 보통 이 교육적인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교육 과정이 바뀔 때 그 전 정부까지의 기록을 반영을 하고요. 교육 과정이 안 바뀌었는데 뭐 정권 교체가 됐어,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러면 보통 교과서에 본문에 한 달락 정도가 좀 추가되기는 해요. 내가 중학교 때 한국사 교과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국사 교과서가 마지막에 학원에 뒷부분이 그 원래 김영삼에서 끝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단락이 한 달락씩이 추가가 된 게 좀 티가 났더라고. 그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그래서 한능검 공부할 때 그 최근에 좀 시사적인 내용들도 그 계속 그 뉴스를 좀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특히 한국 현대사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 얘기를 갖다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최근 4, 5년과 관련된 내용들은 솔직히 이건 좀 뉴스를 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봐야 돼요. 그건 좀 감안을 하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한능검 그 기본편, 심화편 다 한 번씩 봤는데, 솔직히 그래 예전에 비해서 1급 받는 건 이제 어려워요. 8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려운데, 물론 나 같은 사람이야 간혹 가다가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만점을 도전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그래요. 대균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문제가 그 이제 한능검처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균쌤은 매번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잖아. 한능검 문제가 공개될 때마다 그냥 내 방송에서 문제 받아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굳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선 자격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설 강의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내가 나중에 한능검 자격증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그런 역사 관련 자격증을 요구할 때 두 가지예요. 한능검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계열 전 대학에서 관련 계열을 전공을 하면 그 한능검 자격증을 면제를 시켜줘요. 뭐 어쨌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는 이게 전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냥 일단 패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능검 55회 분석은 끝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뭐 막 아주 그냥 요동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좀 골탕을 먹을 수가 있다, 뭐 그거 정도는 항상 변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변별력 요소가 있죠.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변별력과 관련해서는 좀 가끔 가다가 좀 그 역사 파트에서 좀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현대사 같은 경우는 좀 뉴스를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시사적인 내용을 좀 교양을 좀 쌓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지성이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볼게요. 안녕.